2월 22일 12시 56분입니다.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일단 와가지고 스트레칭 한 1시간 20분 정도 다리랑 다리를 엄청 풀어줬고요. 다리 위주로. 그리고 좀 남는 시간에 목이랑 등 풀어줬는데, 다리 좀 안쪽 근육이 많이 아프더라고요. 원래 안쪽 근육 아프지 않았었는데, 안쪽 근육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아파온 것 같아요. 뭐 운동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원래 아팠던, 진짜 너무나 아팠던 외측 근육은 지금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픕니다, 진짜. 하나도 안 아프다면 좀 거짓말이고, 아프면 아픈데, 아프긴 아픈데, 정말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. 가끔 뭐 찌릿하는 그런 좀 경우가 있긴 한데,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철봉을 좀 하고, 그리고 트레킹 머신 위에서 유산소 운동 10분가량 진행해 줬고요. 오늘은 좀그 트레킹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. 12로 설정을 한 다음에 10분가량 걸어줬습니다. 그리고 샤워를 하고 찬물로 마무리하고, 진짜 정말 차가운 찬물로 마무리를 하고, 저 지금 나오는 길인데, 아까 올 때는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왜냐면은 갑작스럽게, 이게 희망이 꺾이는 경험은 언제나 겪어도 이게 참 적응하기 힘드네요. 하지만 좀 오늘 정말 운동을 나가자라고 결정한 한몇 시간 전에 제 자신에게 진짜 좀 진짜 잘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. 진짜 운동을 하고 나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진짜 많이 사라지고,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것 같아요. 진짜 이 무릎 때문에 사실 고민이 끊기지가 않거든요. 무릎 고민 시작하면은, 아이씨. 이게 막 계단 내려갈 때도 아프니까 가끔씩은. 뭐 누군가를 뭐 만나더라도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뭐 계단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가게에서 갑자기 아프면은 난 되게 곤란한 거야, 이게.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좀덜할 텐데,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어봐. 그러면은 좀 꼴이 말이 아니잖아. 그리고 이게 더 아파져가지고, 일단 병원을 한번 더 가보긴 할 텐데, 다른 데서 또 MRI 한번 더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일단 아픈 거는 확실하고, 이상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아픈 건 아픈 거기 때문에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는. 어제 수술을 한다 하면은, 이게 지금 제가 이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, 이게. 이직했다가 바로 수술한다 해봐. 그럼 그 회사는 도대체 뭐냐고.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은, 수술하고 또 바로 복귀가 되면 모르겠는데, 바로 복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. 이것저것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, 주말에 이런 온갖 이런 악몽들이,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, 이 악몽들. 이런 이 고민이 그 끝이 없는 거야, 이게. 이 부정적인 생각이.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
오케이, 아픈 건 뭐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잖아. 지금 아픈 거, 아픈 거를 내가 좀 낫게 하려면은, 그래도 내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걸 하려면은 운동밖에 없잖아. 운동이랑 스트레칭.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운동 나가자 이러고 운동을 나갔었고, 운동을 하고 그런 고민들 아직 한켠에 일단 있긴 하지만, 그것을,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또 다른 긍정적인 기운들이 제 안에서 다시 샘솟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. 아프지만 말자, 진짜 제발. 다시 수술하고 싶지 않다. 다음에 또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